이렇게 해야 물김치가 맑고 깨끗해요. 양념이 지저분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봄동 물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봄동은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봄동 큰 거는 이렇게 칼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소금에 살짝 절이겠습니다. 네, 무는 나박나박하게 썰어 보겠습니다. 네, 봄동하고 물을 살짝 절이겠습니다. 물에 천일염 이렇게 해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녹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한 2, 30분간 절인 다음에 씻어서 김치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깎아놓은 배, 네, 배도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세요. 믹서기에 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약간의 생강, 그다음에 홍고추도 이렇게 썰어서 믹서기에 갈을 거라, 예,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저는 마른 고추가 있어서 마른 고추 불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가위로 잘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들어갈 흰밥, 네, 흰밥을 넣겠어요. 그다음에 새우젓, 그다음에 매실청, 그다음에 천일염을 넣고 믹서기에 갈겠습니다. 네, 물을 조금 생수를 넣겠습니다. 잘 갈려지라고 물을 좀 넣고 갈겠습니다. 네, 이제 고명으로 들어갈 홍고추하고 쪽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홍고추는 그냥 어슷하게 썰어 주세요. 네, 절여진 봄동은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절여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절이지 마세요. 아삭함이 있을 정도로만 절여 주세요. 네, 이제 양념 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갈아 놓은 양념을 이제 여기에 붓겠습니다. 양념을 곱게 갈았는데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거르는 게 좋아요. 체에다 한번. 그래서 저는 체에다 한번 거르겠습니다. 생수예요. 이렇게 해야 물김치가 맑고 깨끗해요. 양념이 지저분하지 않고. 또 이렇게 체가 없으시면 면주머니 이용하셔서 또 짜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생수 부어가면서 걸러주세요. 지금 물은 3.5리터에 천일염 반컵 넣었어요. 근데 지금 간이 참 좋습니다. 근데 간 보시고 좀 싱겁다 싶으시면 소금 더 하실 분들은 더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쪽파와 또 홍고추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소주 한컵 넣겠습니다. 소주는 넣으면 알코올은 날아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봄동 물김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봄동 물김치는 하루 정도 실온에서 숙성 후 김치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하신 후 드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